근데 뭐 자동 글재를 굳이 안 막아도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딱히 그럴 이유가 없겠죠. 473B 이것도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짧은 도메인인 게 왜냐면 나쁘지 않거든요. 보세요. 제가 쇼핑몰 받는다. 숍점 뭐예요? 473B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 모피.gg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네. 아는 지인분이 요거를 이제 만드신 개발자인데 그분이 도메인을 살 때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만든 서비스만 도메인 샀는데 이분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도메인은 도메인에 관련돼서 여러분은 딱히 딱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로서 도메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매와 결제 연장이에요. 그 다음에 도메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매한 사이트에서 관리까지 해줘요. 해주는데 여러분이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보세요. 가비아에서 구매한 도메인, 그 다음 뭐예요? 뭐 단네임에서 구매한 도메인, 그 다음에 I want my names에서 구매한 도메인, 그 다음에 고데디에서 도메인에서 구매한 도메인, 이런 거를 관리하려면은 여러분 A 도메인은 여기 들어가고 B 도메인 여기 들어가고 C 도메인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귀찮아요. 그래서 도메인 관리를 관리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dns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도메인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관리에 대한 소유권도 각각의 이 사이트한테 매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각각에 대한 소유권을 여기로 넘길 수가 있어요. 도메인의 소유권이 아니죠. 관리 권한을 여기다 넘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요. 자, 요거는 뭐 이제 서버 운영 팁 같은 거겠죠. 자, DNSG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DNSG 말고 DNS ever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료일 거예요. 그 다음 DNSG는 제가 여태까지 뭐 10년간 쓰면서 딱히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이건 아마 PHP 스쿨인가? 여기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좀 그 신뢰도가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됐어요.